네, 여러분들 짠! 이거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광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 뮤지컬 광주의 박한수 역할을 맡게 된 BTOB의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광주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제가 뮤지컬 광주 연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정말 직접 그 마음을 좀 느껴보고 공부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동할 곳이 5.18 기록관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출발해볼까요? 가시죠. 이거 보통 5.18 민주화운동 하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현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일 첫 발포를 시작으로 20일 저녁 20일에서요. 여신복도 이제 처음 받아 죽은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고호가 죽습니다. 사람이 싸우고 죽자. 이러다 공사하면 다 몰살 당하겠다. 이제 생존권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2층의 전시 제목은 5월의 기록. 타이틀에 맞게 우리가 나는 일부 그림들이 선별된 전시가 되었습니다. 관이 부족해서 태극기에 돌돌 말아서 안장했던 시신을 발굴해서 보니 이제 35개 뼈만 남아있었죠. 여기다 뼈만 있었다고 하네요. 썩지 않는 시계등이 이걸로 함께 발굴이 되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묘역에 와서 이렇게 또 그 마음을 한번 느껴봤는데 오늘 이제 느꼈던 그 많은 것들을 또 무대에서 또 뮤지컬 광주를 통해서 더 이제 많은 분들께 전파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광주, 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하루 선물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